네, 1라운드 주요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3번 홀의 조민규 선수의 세 번째 샷이었는데요. 1번, 2번 8호 출발했던 조민규가 칩핀 이글이 나오면서 예. 빠르게 두탈 줄였습니다. 조민규 선수도 이상희 선수와 함께 초반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이어서 9번 홀 최승빈 선수의 마지막 홀. 부담이 되는 거리에서의 퍼트를 네. 성공하면서 선두와 한타 차로 좁혀놓고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특히 서유섭 선수의 퍼팅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본인도 더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던 최승빈. 그리고 서유섭 선수는 오늘 하루에만 8타를 줄이면서 네. 버디가 무려 9개가 기록이 됐어요. 파3 4번 홀에서의 이상희 선수의 모습인데요. 핀 왼쪽에 바짝 붙여놓으면서 한타를 줄여냈고요. 오늘 여성진 선수도 5홀 연속 버디가 있었잖아요. 3번 홀부터 버디 행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4홀 연속 버디에 이어서 여성진 선수의 5홀 연속 버디가 완성되는 7번 홀이었습니다. 이 흐름이 결국 끝까지 잘 이어지면서 역시 선두를 위협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고요. 네. 10번 홀에서 허인회 선수의 두 번째 샷인데요. 긴 세컨샷이었고 본인이 원하는 마음에 드는 샷이 나왔기 때문에 샷을 하고 나서 상당히 밝게 웃었던 허인회였죠. 네. 10번, 11번 연속 버디를 기록하면서 허인회 선수가 13번 홀로 왔는데요. 아, 그린 바깥쪽에서 이 퍼팅이 떨어지면서 한타를 더 줄였습니다. 후반 4홀 동안 3개의 버디를 기록하는 허인회 선수였고요. 그리고 여성진 선수가 공동 3위로 올라서는 네. 이 퍼트 성공까지. 전반에 5홀 연속 버디 이후에 보기가 나와서 뜨거웠던 흐름이 조금 끊긴 게 아닌가 싶었지만 11, 13 버디를 기록했던 여성진이었습니다. 오늘 대체로 퍼트가 좀 과감했고요. 배용준 선수도 7언더파의 상황에서 마지막 홀. 이 퍼트가 왼쪽으로 살짝 벗어나면서 선두와 한타 차로 1라운드를 마치게 네. 됐습니다. 좋은 기회였지만 파에 그치면서 7언더파 공동 2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승택 선수 역시 프린지에서의 퍼트 시도였는데 이 퍼트가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선두와 한타 차까지 올라갈 수 그렇죠. 있는 계기가 됐죠. 네. 오늘 첫 보기가 기록했지만 16번 홀 보기 이후에 바로 버디가 만회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홀도 버디로 마무리 지었던 이승택이었습니다. 전반에는 조금 주춤하지 않았나 싶었던 장유빈 선수였는데 후반에 아주 완벽하게 자신의 페이스로 가져왔고요. 선두와 두타차 공동 4위의 이승택. 핀 왼쪽에 잘 붙여넣으면서 공동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됐습니다. 초반에 버디가 없었던 문경준이지만 파3홀에서 예. 버디를 기록하면서 공동 2위로 올라섰습니다. 장규빈 선수는 13, 14, 15 3연속 버디가 있었고요. 파3 16번 홀 이후에 17번 홀까지 이렇게 버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여성진 선수의 먼 거리 퍼트까지 떨어지면서 결국 또 공동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정규빈 선수는 선두와 두타 차였는데 이 바깥쪽 그린 바깥쪽에서의 칩인 버디가 네.
그대로 떨어지면서 최고의 마무리를 1라운드에 지었습니다.